준산동 동아세입니다. 뭐 이제 본인이 뭐 공부하면서 포맷 정해가지고 쓰는 거는 뭐 나쁘지 않고 어쨌든 창의성은 짱입니다. 딱 한눈에 봐도 딱 알겠네. 먹고 살고 어떻게 했다 그죠? 문제는 없는데 시간 이 물음표는 뭐예요? 네 문제내기 해가지고 그냥 쭈루루 시간상으로는 뭐 공부하는 그런 문제 없죠 그죠? 이게 3290분이면 50시간 하면 3000분이거든요 그죠? 60분씩 50시간 50시간이 아니지 맞나? 5630 3만분이네 이거 6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지? 60분으로? 500? 40 그 정도 500시간이요? 그렇게만 쭈루룩 해서 3290분 일주일 7일 날 맞지 이렇게지 7일 그치 이게 500이면 하루에 100, 100이라는 7로 나누면 7, 5, 35 하루에 500분 하루에 600분이 10시간이니까 한 8시간 맞죠? 본인 공부하는데 애로사항은 뭐예요?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? 실력 계속 쌓이는 것 같아? 바깥 캠프하고 하기 전하고 후하고 차이가 뭐예요? 바깥 캠프 전, 후 차이 핸드폰 시간이 좀 많이 줄었어 핸드폰 줄고 또 공부하는 방법은 그 전에도 배워봤던 거? 공부하는 방법은 그 전에도 배웠던 거 다시 해본 거냐고 미션 같은 거 그냥 새롭게 경험해본 거야? 공부에서 달라진 건 뭐냐고 방학 캠프 전하고 후하고 모르겠어? 양은 늘었어? 양도 늘고 속도는 늘었어? 양 속도는 그럼 이렇게 방학 캠프 이런 식으로 하는 캠프를 다음에 또 해야 될 필요성은 느껴? 오케이. 그럼 뭐 내신은 이제 2월 달에 내신 잘해야 돼요 첫 어떻게 보면 중1이 자유학기제라 내신 없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첫 내신과 똑같아요 2월 달 준비해서 4월까지 해가지고 첫 내신 준비해야 돼요 이제 공부의 양이나 학습은 뭐 거뜬히 중3 수준 좀 넘거든요 예비고일 정도 수준 되거든요 응? 버텨내고 하는 게 야자도 근데 나중에는 뭐 이렇게 다니면서 요것도 이제 언젠가 연습을 해야 돼요 9시 넘어서 11시 12시도 지금 집에 간다고 여학생이고 중학생이고 그러니까 10시 되면 칼같이 보내주는데 나중에는 요것도 좀 채워서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죠? 응? 그래서 이게 하나도 경험이 없으면 나중에 힘들어져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캠프에 한번 저녁에 늦은 공부하는 거 연습시키든지 아니면 시험 기간이라도 자꾸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하고 택시 타고 가든지 아니면 뭐 데리러 오시라고 하더라도 연습해야 돼요. 나머지는 뭐 볼만 상관없고 바라는 거나 뭐 이런 건 있어요? 다음에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요걸 좀 이렇게 줄여서 요 내용인데 좀 줄여서 암기 그게 요점 정리되는 것처럼 이것도 요점 정리되긴 하는데 그 다음에 이게 잘 써놓고 정리까지는 다 칼같이 잘했는데 이걸 다시 봐갖고 재활용하거나 이걸 다시 이용하거나 하는 느낌은 좀 덜 들어요 활용해서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이걸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요점 정리 이 정도 양이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일주일에 안 그래요? 여기 있는 거 쭈루룩 보면 맞죠? 그러면 이 요점 정리된 게 이게 4장이나 아니면 학교 다니면서 8장이면 이것만 쭉 봐도 시험 공부가 될 만큼 양이 많은 거거든요? 이해됐죠?
이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어쨌든 구체적으로 개선되는 이것도 괜찮은데, 이게 문장으로 한두 줄은 만들어야 돼요. 표정고세지만 그날 하루를 네가 정의하는, 근데 다음에 잘하자 이런 게 아니라 느낌 깨달음, 오늘의 깨달음이나 오늘 배운 거나 오늘 잘한 거나 이런 거 이해됐어요? 응? 자,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거 이걸 컨설팅하고 느낀 게 한 문장으로 하면 뭐예요? 뭐 했으면 좋겠어요? 나의 발전을 위해서. 응? 뭐 했으면 좋겠어? 공부를. 뭐 그거는 이제 하는 과목 문제고, 내 생각에 그래. 내가 너한테 네 생활을 짚어보기 전에 내가 스스로 짚어보자. 내 생활을 내가 스스로 점검하자. 이해됐어요?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